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도시 탈출 컬트쇼 일자리 찾기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때 저기 어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균디 김태균. 당신은요? 저는 요디 황철입니다. 네. 박수 쳐. 와우. 아, 연말 연시. 네. 특히나 이 연말에는 이런 식의 두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럼요. 하나는 네. 어디 좀 떠나고 싶다. 그렇죠. 이 해를 정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 머리도 좀 정리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다. 따뜻한 외국에 또 네. 나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또 마음이 들고 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아,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저축 좀 해놓을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돈 좀 발이 벌어둘 걸. 바로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일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네. 즐기면서 해볼 걸 하는. 한 해가 마무리되면 꼭 이런 생각이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남죠. 자, 이들을 한꺼번에 충족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취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해외도, 해외도 나가고, 나가고 돈도 벌고. 아, 우리 해외도 특히 중국에서 네네.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아주 열심히 했죠. 네, 일본도 그렇지만 네. 외화벌이에 되게 아주 한몫하시잖아요. 할리우드 스타 아니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 할리우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할리우드. 아, 감사합니다. 예, 할리우드. 아, 완전 그 글로벌 스타, 나는 도메스틱 스타. 국내 스타. 도메스 in Korea. Just in Korea. 예.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문화들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어. 항상 뭔가 들떠 있죠. 초반에 되게 신기했죠. 기쁘고. 해외 팬들이 와. 너무 신기해요. 어. 하여튼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이제 공연 무대다 보니까 한국어로 이제 노래를 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어디 못 알아들으실 텐데 하고 불렀는데 공감해 주실 때. 아. 그때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해외 나가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컬투쇼 하다 보면 그 글로벌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BTS나 네. 네, 그쵸. 우리 아이돌 스타들 많잖아요. 그러면 디세임 이러면서 알아보신 분들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숟가락 하나 얻게 되는 거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 해 나와서 그렇게 알아보면 또 기쁘죠 또. 왠지.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해. 너무 예,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컬투쇼 네. 일자리 찾기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때 저기 어때? 지금. 아, 두 시간 동안 네. 이런 유익한 정보와 함께 야. 반가운 분들과 재미난 얘기도 함께 예. 한껏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쭉 저희 함께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첫 곡 나갈까요? 자, 첫 곡은요 BTS 그리고 콜드플레이가 불렀습니다. My Universe. Universe. 정확하게 들리죠. 예. My Universe. 타고 다니는 버스 아니고 Universe. Universe. 나의 세상. 나의 우주. 자, BTS 콜드플레이의 My Universe. 네. 예. 이 노래 요딴 식으로 들었다 칩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좋죠, 이 노래. 그렇죠. 네. 아, 컬트쇼 일자리 찾기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여기 오늘 같이 떠들어 볼 초대 손님이 많죠. 그렇습니다. 먼저 1부, 2부에서는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뱀뱀 그리고 와, 그렇죠. 그룹 빌리 어츠키. 아, 이 두 분 오십니다. 아, 뱀뱀은 태국에서 오셨고 태국에서 왔죠. 스키는 일본에서 오셨고. 예, 일본에서 왔죠. 예, 예. 예. 해외 활동하고 있는 얘기들을 현 여기 지금 국내에 있지만 이분들은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떤 예. 고충이 있는지 아니면 또 기분이 어떤지. 김치에 중독됐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번 일하면 한국의 그 느낌을. 그럼요. 예, 한국의 맛을 중독되면. 예. 예, 어쩔 수 없죠. 저녁에 꽁보리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저녁마다 상나요. 오늘 뭐 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자, 그리고 3, 4부에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나면 오 마이 걸! 오 마이 걸! 오 마이 걸! 와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게 뭐죠?
뒤에 화음 넣었어요. 예, 네. 특별히 활동 기간이 아닌데도 오마이걸이 컬투쇼를 찾아주신다고. 네, 감사하네요. 예. 이따가 반갑게 맞아주실게요, 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쇼단원으로서 예, 손님 맞이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걸쇼 일자리 찾기 특집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현재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SBS 에라오를 통해 스트리밍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자는 샵의 1088번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샵의 1077 아니고 샵의 1088번입니다. 8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참여는 샵의 1088번으로 꼭 해주시고요. 지금 너튜브 쪽으로 밑에 댓글 다 걸고 계신데 막 댓글 그러니까 선물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선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샵의 1088번으로 문자를 주셔야지 네.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우 답답해라. 돈이 좀 듭니다. 유료 문자. 예, 유료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 드니까요. 뱀뱀 그리고 츠키 그리고 오마이걸에게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뱀뱀 츠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야 노래 너무 좋다 이거 슈퍼맨 써. 자 걸티쇼 일자리 찾기 특집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이 시간에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두 분을 때마침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외 취업 활동하고 계시다 갓세븐의 뱀뱀 그리고 빌리의 치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네. 우리 쇼다운 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치키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빌리 뷰. 네, 저는 빌리의 일본인 멤버 치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오랜만이에요, 치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세븐의 뱀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뱀뱀. 아이고. 두 분은 방송을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오. 네. 네. 그렇군요. 빌리가 지금.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빌리로 데뷔. 이제 지난달에 딱 1년이 됐습니다. 아, 1년이 됐어요. 네. 근데 치키가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리고 잘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예, 되게 많이 늘었고 네. 되게 잘하더라고. 보고 싶네요. 어? 아까 다나카상에서. 아, 그래 아까 저희가 생방에 또 다나카상에 나왔었는데. 네. 아, 진짜요? 네, 다나카 나왔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다나카상이요?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좋아해요.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뱀뱀? 저요? 저도 이제 그 환승 연애 끝나고 아, 환승 연애 이제 계속 국내 활동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오, 네.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거 보니까 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까?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왜요? 왜? 환승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일단 보니까 네, 연애는 확실히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아하. 네. 뭔가 시간도 그렇고 좀 여유가 좀 있어야 연애를 아, 그렇죠.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뱀은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요? 네. 그러게요.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스타일? 해바라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좀 해바라기. 편하게 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대시를 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타다가 옆에서 슥 그냥 왼쪽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그냥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 슥 그냥 시선에 계속 걸리게끔 슬슬. 저 뱀뱀 왜 주위를 계속 맴돌지? 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일로 가는 길입니까? 나도 가는 길인데. 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좀 민망해요 많이. 그래서 먼저 가는 거는 잘 안 되고 아~ 이제 먼저 좋아해 주시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허~ 네. 근데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본인 스타일이 아닐 수도 아니야, 있잖아. 아니야, 맞아. 근데 진짜 계속 표현하면 대부분 넘어가게 돼 있지. 아, 네. 따뜻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치키는 어떤 스타일이요? 저요? 좋아하는 이성 딱 생겼어.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네. 우와. 좋아한다고. 네.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아 좋아해요. 네, 좋네 그런 것 같아요. 혼돈이 좋아요. 혼돈이 좋아요. 혼돈이 좋아하니까 사귀어요. 네. 근데 그 환승 연애에서 뱀뱀 씨가 했던 어록이 막 짤로 네. 돌아댕겨요. 아, 저 근데 웃기려고 했던 말들 아닌데요. 그 진짜 솔직하게 한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미심으로 한 말. 리액션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말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직접 한번 해주세요. 했던 말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록들. 일단 네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웃기는 사람들이네요라는 말이 있고요. 승리를 보면서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다 틀려 먹었어요라는 것도 있고. 다 틀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일 동안 제 인생보다 재밌어요. 아~ 말이 이제 있는데. 아, 재밌긴 했죠. 네. 아하. 처음엔 단발성 패널로 시작했다가 이게 화제가 되니까 멘트가. 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고정 게스트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패널이 됐어요. 이야. 감사해요. 이제 이런 패널 자리들이 솔직하게 본인 얘기를 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느낌이 이제 들어올 거야 계속해서. 저도 기분 좋죠. 어쨌든 형님은 거의 저 데뷔 초부터 봤잖아요. 그럼 다 봤죠, 다 봤죠, 네. 다 봤죠. 어쨌든 네, 저 그래도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 기분 좋더라고요. 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어. 아 그래요? 다 형한테 배운 거죠. 뭐. 저 뱀뱀이 저한테 배운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오늘 헐투쇼에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아 그렇죠. 며칠 전에 그 진영 씨가 영화 홍보차 왔다 갔었어요. 아, 저 봤어요. 막, 크리스마스 캐롤. 네, 춤도 추고. 네.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왜요? 시사회에 갓세븐 멤버들이 아무도 안 왔다고요. 아, 아니 그, 형님이 이제 그 변명 시간이요. 이제 막 보냈어요 단톡방에 어, 오라고 하는데 오라고. 근데 항상 너무 급하게 보내세요. 막 아. 3일 후, 4일 후, 5일 후 막 이러는데 근데 어.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하. 밀리기도 좀 그래가지고요. 어. 그래서 응원 메시지로만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 아 진짜. 어. 그래서 뱀뱀 씨가 이번 주에 컬투쇼에 출연한다 그랬더니 진영 씨가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네네. 뱀뱀이는 내가 컬투쇼 나오는 거 알지도 못할 거고 얘기해봤자 오 하고 지할 말만 할 거다. 오, 어, 아, 나온대요? 오,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어, 근데 오. 제가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봤어요. 저 봤어요. 아, 이거 봤어. 나오는 거? 그 하이퍼 추고 갔잖아요. 하이퍼 추고 갔어. 그것만 봤어요. 야. 진짜 친한가 봐요. 그죠? 아, 근데 춤 잘 추더라고. 아, 춤 잘 추죠. 저희 춤 거의 담당이었어요. 멤버. 박진영 씨가? 네네. 와. 그렇죠. 영화는 안 보고 컬투쇼는 봤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 괜찮죠. 아, 그렇죠. 네. 기쁜 소식이네요. 어, 스키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아, 스키는 너튜브에서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이제 긴가민가요에서 네. 직캠 조회수가 1100만 뷰를 돌파했대요. 와, 너무 놀랐어요. 아, 지금 표정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잡힌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도 이 썸네일 보고 처음에 아 내가 이거를 볼까 말까 너무 고민했어요 진짜. 와. 네. 근데 표정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1100만회라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혹시 이때 이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한테 이 표정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재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요?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와. 예, 나온다 나온다 형아 나온다. 오, 와 표정 부자. 우와 너무 잘한다. 다양하다 표정이 진짜. 와, 와.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 댄서 전문가로서 예, 예, 예. 춤을 우리가 동작을 하는데 정신없어서 표정을 신경 예, 못 쓸 수 있잖아요. 못 쓰죠. 그리고 춤출 때 사진 찍으면 대부분 얼굴이 다 망가져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우리 쯔키스는 쯔키스 우리 쯔키스는 막 이쪽도 보고 막 저쪽도 보고 진짜 장난 아니다. 얼굴로도 안무를 하네요. 대단합니다. 이거 안무도 다 이렇게 하면서 표정도 연습을 다 하나 봐요. 네, 이번에 이 긴가민가요가 약간 이중인격? 아, 이중인격. 네, 그런 느낌으로 추면 좋겠다라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멤버들도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네.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예.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러운데 특히? 우리 저 아이돌 선배로서 저요? 예, 갔어요. 뱀뱀이 제가... 보기에 얘 표정 같이 하고 춤추기 어렵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솔직히 표정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분장으로 좀 가리고 이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갓세븐은 워낙에 멋있잖아. 근데 하고 나면 맨날 현타 와요 저도. 그러니까 무대에서 막 멋있는 척하고 이래 무대 내려오면 그냥 못 살아지. 힘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외 특집으로 네. 모였는데 두 분도 지금 해외 취업을 하셔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취업 중인 네. 거죠 지금. 그래요. 뱀뱀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
14년에 데뷔했으니까요. 그래서 와. 이제 네 거의 화석이죠. 이제 좀 오래 됐어요. 데뷔를 14년에 했지만 한국 오는 연습한 것까지 다 합치면 2010년에 왔으니까 12년 됐어요. 예. 12년 차 됐어. 12년 차. 와 오래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전문가가 된 거죠? 어떤 전문가...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하면 전문가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엑스퍼트죠, 엑스퍼트. 그렇죠, 네. 엑스퍼트. 예. 우리 치킨은요? 네, 저는 이제 2016년도부터 연습생을 시작해가지고 한 6, 7년 됐습니다. 오~ 네. 네. 어떻게 처음에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맺게 됐는지 궁금해요, 뱀뱀. 저는 이제 태국에 있었을 때는 그 오디션을 했었어요. 태국에서? 네, JYP에서. JYP 태국 오디션? 네네네, 했었는데 근데 오디션 전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JYP한테. 한번 우리 태국에서 오디션 여는데 한번 보러 와라. 보러 와라? 참가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 한번 와서 오디션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이미 픽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그때 계약하기로 했었다가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때. 어머. 너무 어려서 9살인데 저 막 학교도 9살? 네 9살 9살인데 JYP에서 오디션 보러 연락이 왔다고요? 제가 그 치킨 광고를 태국에서 찍었었는데 이미 스타였구나. 그때는 그냥 엑스트라로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치킨 광고를 보게 돼서 저를 불렀는데 됐는데 제가 어리기도 하고 막상 가는데 데뷔를 못하면 학교도 쉬잖아요. 그렇지. 좀 돌아오면 저도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되는데 걱정해가지고 3년 후에는 제가 어떤 댄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캐스팅해 주신 분이 어쩌다가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JYP 분. 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오디션 보지 말고 그냥 바로 계약하는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뭐 두 번 정도면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냥 빨리 가라 해서 그냥 계약하고 바로 왔습니다. 빨리 네. 초등학교를 다녀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갖고 그래도 영어는 잘했죠. 영어 네, 잘하잖아. 수학은 진짜 못했고 역사도 잘했어요. 태국 역사만요.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 그래서 해외 네, 여기인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오래 하신 계기가 맞는 거고. 근데 비댄스 커버 대회 1등을 했다고. 아, 예, 맞아요. 그 정도 춤을 태국에서 1등 한 거예요? 춤을 에. 진짜 잘 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나이 때에 좀 추니까 그래도 그냥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등인데 그죠? 비 어떤 곡 댄스 커버 했었어요 그때? 뭐였죠? 이거 알아요? I'm coming 그 이거 막 아니요 그건 한참 전이에요. 그 막 뮤직비디오 날개 달고 군인 옷 입고 아니고 레이니즘 아니고 네 옛날 사람 I'm coming 제목이 I'm coming이에요? 네 I'm coming이란 노래구나. 네네네. 왜 모르지? 왜 우리가 몰라? 나는 레이니즘이라고 했... 지금 비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 몰라?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되게 레이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옛날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 옛날 사람! 와, 춤 선배님이시잖아요 여기. 당연하죠. 비보이 출신. 예, 예. 진짜로요? 예. 오 비보이 몸이 상한 데가 없습니다. 우와. 우리 치키가 이제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소속사 오디션을 보고 한국에 오게 되고 이제 아니 그 일본에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이 치키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글로벌 오디션이 한창 했었을 때였어가지고 저도 춤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사실 내일 한국 소속사 오디션 보러 가는데 혼자 가기 좀 외로우니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냥 따라갔다가? 네 그러다가 저도 원래 선우시대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가지고 뭐 그거 같이 간 사람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져가지고 뽕이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 오디션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가 제가 붙었어요. 맞아. 친구 떨어지고. 그 친구 떨어지고. 개그맨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같이 가줄래 했다가 네. 맞아요. 같이 한 사람 떨어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 저도 친구 오디션 보러 보는데 따라갔다가 제가 붙어버린. 그런 경우 많네.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죠? 좀 긴장도 덜 하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대든 말든 그냥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를 보여주자 해서 했는데 이제 합격해가지고 그 언니는 긴장하고 여기 긴장 안 하고. 아하. 아 근데 치킨은 원래 하이틴 그 잡지 팝틴이라는 네. 그 전속 모델로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아, 워낙에. 아, 제가 이제 데뷔를 하기 전에 연습생 시절에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팝디라고 하는 틴 잡지 전속 모델을 했었어 가지고 네, 좋은 기회로 거기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워낙에 좀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그럼요. 그런 모델이었기 네.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이제 한국에서도 눈여겨본 거죠.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해외 취업에 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 제일 중요한 거. 언어도 힘들고 언어. 문화도 좀 문화. 다르고 그쵸. 생각하는 네. 사고 방식도 조금씩 다를 그렇죠. 수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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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그 사고 방식이 조금 남자의 경우에 좀 다혈질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어때요? 좀 뭐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일단 언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후배 외국인 후배분들 보면 한국어 너무 빨리 배워서 좀 놀랬거든요. 저는 진짜 빨리 배웠어요. 저 4년 5년 이렇게 걸렸었어가지고 심지어 데뷔했을 때도 잘 못했어요 한국어를. 이제 뭐 방송하면서 좀 느는 것도 있는데 어려웠던 거는 언어랑 그 형 동생 그 문화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아, 태국도 그게 없나? 아, 있는데 반대예요. 원래 동생부터 밥 먹고 막 지하철 챙겨줘. 네, 네. 그럼 동생부터 만약에 자리가 비우면 지하철 갔어요. 근데 자리가 비우면 동생이 앉아야죠. 근데 한국 오면 제가 앉는데 형들이 이제 뭐라 했었던 거죠 저한테. 아, 네. 야, 이거 정반대로 완전 그렇죠. 형들이 동생을 챙겨주는 문화네요. 네 맞아요. 약간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약간 이런 아, 문화예요. 야, 이건... 저 좋아요? 네, 나 뭔가 좋잖아요. 아, 아. 시간 금방 간다. 시간 금방 가. 야, 이 문화는 좀 다르네요. 이게 우리는 이제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에 예전부터 유교 사상이라 뭐 이러면서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게 뭐 위의 사람을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느낌이 그런데 네네네. 태국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사람을 챙겨라는 마음이 약간 역사적인 것보다도 그냥 이제 좀 더 인생 경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어른들이 이제 어린 사람을 챙기듯이 근데 저희는 막 1년, 2년으로 따지지는 않아요. 한 살, 두 살은 거의 그냥 친구로 지내고 한 막 다섯 살 이상이어야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아 그거죠. 조금 네. 힘들었겠구나. 네, 좀 많이 혼났어요. 누가 이렇게 혼을 냅니까? 그 멤버 중에 멤버요? 옛날에는 이제 재범이 형, 저희 리더 되게 많이 혼났죠.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그 태국은 반찬 문화가 없어요. 그냥 밥 시키면 이게 내 거. 그렇지, 그냥 내가 다 요리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찬 문화가 있으니까 분명히 김치찌개 제가 시켰는데 재범이 형이 김치찌개다 이제 한입충 해가지고 먹어요. 진짜 저도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때. 아니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왜 안 물어보고 먹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경험 있었나요? 예, 저도 약간 일본에서는 각자 그냥 시키면 이거는 자기 거 해서 자기 거만 먹는 게 조금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쉐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글씨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먹는 것도 저는 많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거 맞춰야겠지 해서 나도 언니 주세요 해서 아 일부러 맞춘 거야? 안 먹고 싶은데도 그냥 이거 다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약간 쉐어로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여기 부패식으로 먹는 것 같아 빨리 안 거지 이렇게 한 입만을 다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갖고 먹고, 저도 요 한 입 좀 먹고 안 먹고 싶은데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그렇게 네. 똑같은 거 시키면 혼나요 너 나무야 되니까 맞아 이제는 좀 적응이 됐죠 완전 그렇죠. 완전. 저도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태국 가서 그런 적 없어요? 남이 먹는 거. 한 입만 이거 먹을까? 근데 저는 아직도 막 같은 젓가락, 같은 숟가락, 같은 빨대 이거를 잘 못해요. 아~ 그냥 성격상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건 내 거 확실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대표님, 뭐 부사장님 있는 자리면 그래도 형님, 네 알겠어. 이렇게 나오고. 형님, 네. 물 들었어. 어쩔 수 없어.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뭐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하려면 그럼요. 자기가만 딱 먹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에 한국이 이제 이런 정문화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너무 남의 음식이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래도 뭐 나도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음식을 또 먹어볼 수 있다라는 아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 아 그럴 때는 또 좋아요. 술 자리에서 남이 끓여주는 거와 남이 끓여주는 걸 보고 안 먹고 싶었는데 한 젓가락만 할 때 먹는 거라 네. 근데 그렇죠. 먹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 때면 중간에 끊기는 거 아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진짜 극혐 극혐 아
아 그거는 저도 별로예요. 맞아요. 에코에서 끊고 그 안에 맞아요. 떨어지는 거. 맞아. 아 그것 좀 별로. 살짝 묻잖아요. 예. 조심해 주세요. 아 그래도 이제 외국이지만 좋은 점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엄청 많죠. 예 네. 그런 것도 하나씩 특히 어때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거. 저는 이제 성격이 너무 밝고 약간 스킨십 많은 편이거든요. 어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저는 등교하자마자 친구를 안 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안는 스타일. 진짜, 진짜 와요 이렇게 하는데 와요.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 약간 오픈 마인드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이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도 너무 맞고 잘 챙겨주는 사람. 아 일본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 사람이 많았는데. 거부감을 느끼 약간 부스러워하는. 조금 인사이드 한 사람이 아, 많은데 어. 오히려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연습생 시절에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위안을 받고 오히려. 네네네. 어, 너무 좋겠다. 등교했는데 누가 와요 하면서 딱 알아주면 그죠? 아. 와요. 어, 와요. 일로 와요. 아, 일로 와요. 오하이오 아이고 알아, 와요. 알아봐요. 내가 안아줄게요. 어, 그렇네요. 한국 분들도 많이 오픈마인드가 됐어요. 많이 많이 예전에 것 비해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뱀뱀은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살면서 이 막 배달 음식 이런 속도 있잖아요. 그 막 인터넷 막. 속도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말고 일하는 속도 일하는 속도 빨리 빨리 우리 빨리 빨리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가끔 해외 나가면 너무 답답해요. 아. 천천히 하죠. 10분 남았는데 근데 애들이 엄청 아 일해볼까 막 이러고 아. 있는 게 어. 약간 한국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다들 어. 엄청 급하잖아요. 빠르죠. 빨리 빨리 빠르죠. 빠르죠. 네. 분명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무슨 5분 남은 것처럼 이제 팍 해가지고 근데 저는 맞아. 그게 습관이 돼서 저도 이제 약간 일할 때 일 안 밀리고 이제 약간 미리미리 하는 그런 습관이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하게 볼 때 한국이 좀 워커홀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네, 맞아요. 맞아. 일 중독처럼 보이니까 네. 일을 이제 좀 도와달라고 저 거래처에 맡기면서 자 이거 좀 해주세요. 네. 네, 잘해볼게요. 하면 이거 언제까지 돼요? 아니, 그거 맞아요. 바로 맡기면서 물어보잖아요. 맡기면서 물어봐요. 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예? 봐야 알지요. 예, 예, 예. 그래도 자. 좋았던 건 뭐냐면 해 나가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알아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래서. 아 맞아 맞아. 그 맞아, 말을 맞아. 알아들어. 알아들어. 네네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느낌. 빨리빨리 그렇죠. 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예,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자 컬투쇼 일자리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잠시 후 2부에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현재 외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전화로 아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좀만 기다리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yeah, yeah. Everybody call it yeah, yeah. 달춤 컬투 쇼. 자, 컬투 쇼 일전에 찾기 특집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뱀뱀하고 치키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를 열었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의 해외 반갑습니다. 취업 적응기만 네. 듣다가 네. 너무 재밌어서 금방 1부가 지나가 버렸어요. 네. 아,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문자 하나 읽어주십시오. 우리 스키님. 저요? 네. 네. 두 분 인기가 글로벌하네요. 노트북 댓글이 일본어, 영어 등 알 수 없는 나라의 글까지 다양합니다. 1677님. 아, 지금 아, 제가 노트북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러게요. 거기 댓글이 달려있는데 네네네. 이 언어가 아주 너무나 다양하게 달려요. 아, 네네네. 태국어 뭐 별게 다 있는 거야 지금 막. 네, 이거 봐, 이거 봐. 어머머머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본어도 있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크리스마스. 이야. 어? 라임 좋네요. 좋아요. 네.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너무 착하시네요. 이런 것까지 반응해 주시고. 네가 너무 물든 거야. 아, 너무 물든 거야.
그렇죠. 받아주고 해야지. 네. 받아줘야지. 저는 그렇지. 받아줄게요. 동생이니까요. 아. 너무 재밌었다. 지어라. 형이라서 안 받아주는 거. 아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거 댓글 보니까 네. 뱀뱀을 그 좋아하는 팬들이 그럴까요? 뱀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올리나 봐요. 아, 이렇게 진짜 뱀 두 마리를 네. 뱀뱀. 뱀뱀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뱀뱀. 그래서 네 맞아요. 공구오사님께서 뱀뱀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G.O.D 박준영 씨랑 친한가요? 뱀 많이 찾던데. 아 뱀 뱀 뱀 뱀. 저는 그 최근에 어떤 방송을 같이 하게 됐는데 친해졌어요. 오 친해지고 예 그 저도 많이 좀 물어봤어요. 막 그렇죠 같은 뱀. 입장이니까 또 에이, 뱀은 왜 그러는 거냐. 네, 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 막 인생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네. 그냥 너무 착하시죠. 박준영 씨가 거의 뭐 일 1세대처럼. 아 당연하죠. 예, 제 회사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좀 해외에서 오신 멤버들끼리 조금 이렇게 좀 더 소통하고 그런 게 좀 있나요? 오, 그렇게 편하겠다. 이거 뭐 다른 그룹 멤버라든가 뭐 태국에서 태국... 다른 또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태국에서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그분들 저희만의 단톡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왜? 바빠서. 아, 그냥 서로. 이제 연락 안 하면서 이제 서로 핸드폰도 막 새로운 거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연락은 그래 종종. 한국 문화에 이제 점점 이제 하면서 공부를 막 같이 하다가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렇죠. 하산하는 것처럼. 니쿤이랑은 어때요? 쿤이 형은 완전 그 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엄청 많이 챙겼어요. 연습생일에 먼저 와서 막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해 이러고 되게 좋은 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자 9926님. 네. 아, 이 와중에 이딴 문자를 보냈네요. 아 치키님 눈에 흰자 네. 많은 거 부럽네요. 흰자? 흰자요? 정말 생뚱마른 문자라네요, 진짜. 아. 아니 뭐, 처음 들었어요, 저. 흰자가 아니라 눈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눈 눈 동자. 동자가 너무 큰데. 예. 아까 그 표정. 아, 그 놀라는 표정을. 아, 그렇지. 그래서 아, 그 표정을 눈이 큰 거죠. 그랬었나 봐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말괄량이 삐삐라고. 말괄량 삐삐. 약간 삐삐. 아, 그 아까 삐삐 닮았다고 삐삐. 많이 들어요. 네. 진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너무 삐삐 느낌이 나요. 삐삐 느낌 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말괄량이에요? 네. 뭐예요? 아니에요. 아 톰보이, 톰보이. 영어로 톰보이. 톰보이. 예. 네. 아, 진짜 닮았어요. 닮았어. 삐삐랑 너무 비슷해. 삐삐 뭔지 몰라요 저는. 그 기계요? 삐삐. 아니야. 아 조금 넓은 죄송해요. 뱀뱀 옛날 사람. 예? 뱀뱀 옛날 사람 삐삐. 삐삐. 아 저는 삐삐 끝나자마자 태어났어요. 저는. 아 네. 이거 이때. 벌써 맞다. 저기 지금 사진 찍음 있죠. 아 이거. 이 말 관련 삐삐를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됐네 지금. 아까 그 1,100만 뷰 나왔던 그 딱 그 스타일링 사진이 닮은 것 같아. 아 삐삐. 야, 어린 시절을 아주 그냥 너무 재밌게 진행해 만들었던 그 말괄량이 삐삐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는요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현재 외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세계 속으로. 음악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네요. 우리는 들어서 세계 속으로. 자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들으면서 세계 속으로 가보는 거예요. 국제 전화로 하는 겁니다. 현지를 연결해서. 네. 자, 첫 번째 떠나볼 나라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나가 있는 두바이. 주재현 리포터입니다. 와우. 여보세요. 아살람알라이쿰. 와, 지금 두바이는 몇 시인가요? 지금이 5시간 정도 느려요.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느리면 네. 오후 2시. 오후 2시. 아, 아니죠. 네, 오후 2시. 오후 2시? 네? 12시? 12시입니다. 정오야, 정오. 지금 저거 17시를 보고 녹음하고 있는데 네가 17시를 보고 오후 2시라고 한 거예요. 네, 빼기가 그 모양이니 왜. 제가 17에서 5를 뺐습니다. 그러면 예, 틀렸어요. 그래도 12시인데요. 예. 네. 지금 두바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더워요, 지금, 엄청? 지금이 겨울이 왔어요. 그래도 두바이에도 겨울이 왔어. 그래서 두바이 겨울. 낮에는 30도 정도 되고 밤에는 겨울 날씨가요? 정도.
겨울에 거기가 사막이라서 아마 그죠. 그 아, 온도 차이가 네. 많이. 아 네. 겨울이 낮에 30도 그리고 밤에는. 밤에는 20도 정도. 오, 그래도 좀 선선하네요. 일교차가 네. 많네요. 네. 와, 네. 지금 우리 주지현 씨는 해외 두바이 쪽으로 나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어, 지금 미디어 회사 다니고 있고요. 주로 콘텐츠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콘텐츠 제작을 진짜, 하시는 거예요? 네, 오, 오. 힘드시겠다. 네. 네. 주로 그 콘텐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어, 최근에는 그 아랍인 친구들이랑 여기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나오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어, 아랍어를 못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한국인이 잘한다거나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들을 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몰래 카메라처럼 이렇게. 어. 네. 네. 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보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볼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9개월밖에 안 되셔서 아무래도 적응하시는 기간인 것 같은데 저 좀 네. 힘든 점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중동이 아.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네. 아랍 사람인데도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오, 진짜? 적응하는데 네. 네. 적응하는 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도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그 산업 한국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좋은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그 처음에 오면은 초기에 좀 돈이 없잖아요. 그치. 없는 상태로 많이 오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이기도 하고 네. 근데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제가 있는 여기 중동은 지원금 우대 국가로 분류가 돼요. 와. 어, 네. 그래서 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이야. 3차까지 받으면 네, 와, 정착 지원금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와. 네. 이걸 몰랐었잖아. 이거 좋은 정보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내주는 거니까요. 어... 실제로 도움이 됐죠? 그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네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 초반에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공간만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 많이 샀고 어... 또 한국에서 꾸준히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뭐 적금이나 어떤 그렇죠, 그렇죠. 뭐 요금 같은 거. 네 그런 돈을 이제 메꿀 수 있게 됐죠. 야, 오, 다행이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예예. 어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바이바이 주바이야.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예예예. 예, 예. 야, 뱀뱀 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 이런 거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뱀뱀 보니까 우리 코드야. 아 그래요, 아, 진짜 야. 재밌어요. 어, 굿, 오케이. 예. 다음은요. 자 이제 들어서 세계 속으로 이번 떠나볼 네, 나라입니다. 네. 일본에는 치키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나요? 일본으로 갑니다. 오, 일본. 자, 우리 일본어로 한번 직접 받아보시죠. 이분은 어, 일본어 언어를 이미 마스터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자, 전화 받아보세요. 모시모시. 뭐래? 모시 모시. 아, 알겠습니다. 아, 연결 연결 중이에요. 연결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연결됐대요. 모시 모시. 하이, 곤니치와. 우와, 곤니치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해보세요. 네네. 아, 하지메마시테 츠키 데스. 아, 하지메마시테. 아토시와, 아노, 요, 토 모시마스. 아, 여사. 아, そうですか. 아, 여사. 왜 이렇게 당황을 해? 스키? 네, 네. 알겠어. 어, 일본어. 일본지 아리가 아니고 일본어.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어떡해? 한국이 다 됐어, 지금. 그러니까요. 헷갈리세요. 일본어 도코니 오스마이 데스카? 지금 働いている 場所は 도쿄の 品川で 도쿄の 品川. 아, 도쿄 도쿄에 있대요? 네, 私のお 父さんも 品川에 住んでます. 아, 品川 상. 아, 品川. 예. 아니, 도쿄를 지나가 왔대. 어, 아노 아, 잠시만요. 어떤 일? 에또 잠시만요. 아, 그만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에또 잠시만요. 어, 한국어로 물어봐. 그냥 한국어로. 아, 그 일본에 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다. 네, 저는 이제 일본 회사에서
네, 들어와서 일한 지 5년 정도. 아, 아니, 저 오래됐네. 그러니까요. 잘하시겠네요. 일본어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네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잠시만요. 어, 5년이 되셨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 일단 회사는 이베이 재팬이라는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한국의 뭐 지마켓이나 쿠팡 같은 쇼핑몰 회사를 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어. 이베이 재팬, 이베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이베이 그렇죠. 네. 예, 예, 예. 어, 어떻게 일본에 취업에 성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5년이 되셨고 어떤 네. 회사 네? 다래 됐어. 예, 예, 이게 뭔가 차가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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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상황입니다. 처음 그 일본 취업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일본어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 먼저 취업을 한 다음에 어, 나중에 일본을 가자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어, 그때 좀 좋은 기회에 이제 고용복지센터에서 그 K-Move Schoo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상당히 큰 액수로 이제 한 9개월 정도가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한 99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네. 공부 지원을 받아서 어, 개인 부담 뭐 한 80만 원 정도만 내면 얼마 안 들이 9개월짜리인데 80만 원 정도만 보면 네, 와.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근데 그 참여를 하게 됐었을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그때 일본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단 일본어만 배워야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일본이, 일본 취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같이 교육을 받는 교육, 어, 학생들이랑 이제 분위기도 있고. 그렇죠. 또 뭔가 계속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어,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게 돼가지고. 어, 다 같이 어, 간절하고 절실한 그렇죠. 분들이 모였으니까. 같이 하니까. 네. 근데 이게 K-Move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한민국 청년이 해외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언어 교육 및 직무 스킬 교육을 해준대요. 야. 대부분 지원해주고 9개월 동안 들으셨듯이 한 80만 원 정도 본인 그러니까 아까 본인 10분의 1 가격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너무 좋네. 아.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치키 씨가 일본에 계신 여선양 씨한테 네. 일본에서 여기 좀 가보라고 꼭 추천해주실 만한 곳. 아. 아 저는 지금 도쿄에 계시는 거죠 여선양 씨가 그렇죠. 네, 근데 네. 가보신지 모르지만 저는 고향이 오사카여가지고 오사카 근처에는 교토를 추천하고 싶어요. 교토. 네, 항상 도쿄에 계시면 엄청 화려한 약간 거에 좀 익숙해지니까 교토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여선양 씨, 교토 가보셨어요? 어 옛날에 일본어 못할 때 이제 그 되게 공기가 확 다를 거예요. 일본어 할 때랑 안 다를 때랑 확 달라요. 확 다르지. 어. 그렇죠. 그때는 진짜 한마디 일본어로 메뉴 하나 시키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 지금 또 가보면 정말 색다를 것 같네요. 네. 뭐 여선랑 씨가 특히 씨한테 혹시 일본의 문화라든가 뭐 일본인의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어 일단은 글쎄요. 저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운을 되게 많이 받아서 사실 한국에서는 뭔가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불매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는 뭔가 그런 것도 많이 못 느꼈고 오히려 아. 되게 뭔가 한국에서 활동해주시는 뭔가 아이돌 여러분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되게 그런 K-POP이나 이런 관심들이 많고. 덕분인지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았던 터라 뭔가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궁금함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아이고.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선양 씨, 전향 아니 뭐였죠? 네, 적응 잘하시고요. 네.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치키가 예. 치키가 일본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今日は電話でお話し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私が日本語が下手なんですけど、ね、楽しい時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인인데 일본어가 서툴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였죠? 맞아요. 알아들어. 예. 자, 감사드리고요, 선영 씨. 네. 들어서 세계 속으로 이제 마지막 나라로 떠나볼 텐데, 예, 떠나봅시다. 아, 감이 옵니다. 바로 어디냐, 어디냐, 어제 바로 태국. 태국!
자, 이번에는 태국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는 서민현 씨를 만나볼 건데요. 네. 우리 뱀뱀 씨가 태국어로 예,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스와디캅. 스와디캅. 오. 좋아, 괜찮아. 스와디캅, 봄, 뱀뱀, 고세벤나캅.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처럼. 네. 서민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서민현 씨, 뱀뱀의 태국어 발음은 어땠나요? 저는 항상 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치? 그냥 평범한 태국 사람 같았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인 건가? 당연한 건가? 당연한. 다행이네요. 당연한 거를 태국 사람이야. 네. 그럼 지금 태국에 어디 계세요? 지역? 저는 지금 태국 촌부리에 있습니다. 시라차에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뱀뱀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시 네? 아 시라차요. 그 촌부리요. 촌부리. 촌부리가 뭐예요? 뱀뱀 몰라요 지금. 촌부리. 아 촌부리. 시메가. 촌부리.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태국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촌부리면. 방콕 그래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옆에. 한 그... 남양주 정도? 남양주. 아 비교를 아 30분 거리. 30분 거리. 경기도 북부쪽. 30분 한 시간 거리 정도. 야, 네네. 확 이해가 된다. 네. 체맥합 만무한 그러니까 남양주 체맥합. 아 만만난 가발. 그런 거 같대요 자기도. 예. 네. 지금 태국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이제 많이 적응했었겠는데요. 네. 근데 그 해외가 많은데 굳이 태국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처음 나간 해외고 외국 태국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태국을 되게 좋아해서 뭐 때문에 음식 그냥, 때문에? 네. 저는 문화 음식 그리고 그 태국 사람들의 성향. 성향, 성향. 네.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태국 분들이 성향이 어때요? 일단 잘 웃으세요. 근데 그 웃는 게 그 막 억지로 웃는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네, 되게 기분이 이게 딱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길 지나가면 되게 한국 분들은 되게 길 지나다니시면 되게 얼굴이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 분들은 되게 예,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웃어주니까 기분 좋아요. 아니 저도 태국 가봤을 때 보면은 다 친절하게 반갑게 웃어주세요. 약간 더운 네. 나라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더우니까 이제 나긋나긋 다들 그냥 나긋나긋 느긋느긋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LA 네. 가면 다 되게 치유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뉴욕이랑 또 다르죠. 뉴욕은 이제 한국 같죠. 약간 급하고. 느낌이 그죠. 네. 아, 뉴욕커들이 네. 아주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어. 음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태국이 그죠. 네 맞습니다. 음식 한국이랑 오히려 좀 비슷한 음식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네 매운 음식. 네. 네 그럼 거기 있을 때 해장은 어떻게 하세요? 해장 해장이요? 네. 갑자기 해장 궁금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을 물어본 건 아니죠? 아 네 해장. 그 한국식으로 해장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태국식으로? 태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꼬이띠오 쌀국수 네, 네. 쌀국수로 네. 쌀국수로 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똠양꿍으로 네. 안 하시네요. 똠양꿍 똠양꿍 아침 먹기에는 아침부터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 네. 어떻게다가 취업을 태국에 하시게 되셨는지 맨 처음에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원래 제가 무에타이를 좋아해서 무에타이를 하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저희 사부님이랑 태국에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태국에 관심이 생겨서 여행을 몇 번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국 사람들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태국에서 막연하게 그냥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당장 태국에서 살기에는
언어도 당시에 언어도 안 됐고 그다음에 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제가 해외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이제 월드잡이라는 데를 먼저 알게 됐고 월드잡 거기를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산인공이라고 하죠. 그 산업인공. 예. 아, 그것도 줄입니까? 산인공. 산업 인력공단. 네, 저희 좀 그렇게 많이들 산인공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거기다가 이제 통화를 그냥 다짜고짜 통화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 나이가 25살, 26살이었거든요. 그때 막 연락해 가지고 나 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막 그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뭐를? 그때 이제 GYBM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거기를 GYBM이 뭐예요? 저희가 약자가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인데 그게 이제 대우 재단에서 기획하고 이제 젊은 청년들을 해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반을 맞죠. GYBM. 네. 그래서 그 GYBM을 통해서 저는 이제 태국에 연수 10개월을 거치고 나서 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 네. 전액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잘 모르겠네요. 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너무 좋다. 너무 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태국에서 제조업, 이제 볼트 쪽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시겠네요. 볼트요? 그 나사. 볼트요. 볼트 너트 할 때 그 볼트. 볼트. 네. 그 볼트 만드는 업체에서 제조업 생산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 자리를 잡으셨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결혼은 안 하셨어요 거기서? 네, 지금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솔로 솔로. 제 여동생이 있는데. 네. 태국에 뱀뱀의 여동생이 태국에 있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네, 이제 한 25살이 됐네요. 네. 네. 지금 마냥 좋은가 봅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예.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매형이라고 불러보세요. 아, 괜찮아요. 와, 그래 지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태국에서 일도 하고 계시고 네. 자리도 좀 잡으시고 네. 계신데 만족은 하십니까? 저는 항상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가 일은... 일단 중요한 건 수입이 네. 네, 수입도 아 그렇죠. 수입이 중요하죠. 네, 수입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저는 제가 여기 입사하자마자 초봉이 약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4년 전 네. 지금은 좀 많이 더 올라간 게 있고요. 네. 한국 돈으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쓸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환율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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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축도 많이 하셨나요, 지금? 아니요. 제가 로 여행 쓰기 바빠요. 네. 오케이. 맛있는 거 먹고.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마지막으로 뱀뱀 씨가 태국 생활을 할 때 좀 약간 조언 같은 거 해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뱀뱀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아, 네. 있으실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네. 제가 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취미 생활로 이제 유튜브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리액션 이제 노래 듣고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걸 하다가 제가 네. 그 뱀뱀님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 뱀뱀님 노래 제가 그 리본이란 노래를 제가 네네. 그 리액션도 했었거든요. 네. 네. 혹시 기대되시면은 제 채널에 코멘트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달래요. 네. 댓글 달아달래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네. 그 채널 이름 뭐 그래 채널 이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채널 이름이 영어로 따완서라고 싸완 TAWANSEO 따완서입니다. 아 이따가 잠깐 형 물어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리본 말고요. 제가 다음에 네. 그 앨범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해주시면 이제 그 네. 들어가서 제가 네. 그 메인 계정은 구독하기 좀 네. 그렇고 제가 지금 네. 평소에 쓰는 계정을 구독해 놓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체크하다가 이제 예, 나중에 메인 계정으로 댓글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아, 개인 계정으로 아, 네. 오늘 전화한 걸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이바이.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걸출 일자리 찾기 특집 해외편 취업할 땐 저기 어때. 오늘 특별히 우리 해외 취업하고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뱀뱀 그리고 치키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그동안 뭐 그룹 활동하면서 컬투쇼에 나왔던 느낌이랑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네네 맞아요. 오늘 어땠어요 뱀뱀? 일단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뭔가 오랜만에 일단 항상 컬투쇼 나올 때마다 형님이 항상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항상 언제 불러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라디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고. 약속한 거 아직 지켜지나요? 저 나중에 태국 갔을 때 네. 싹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가요.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까먹다 까먹다. 너 얘기했잖아, 뱀뱀.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이따가 뭐 전화번호 한번 교환할까? 까먹다 근데 이게 까먹으면 항상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아, 다 됐어. 아니요. 좋습니다. 여기 했었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우리도 기억해라고. 뭐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 컬투쇼 스페셜로 뭐 태국 가서 태국 갈 일 있으면 네. 뱀뱀과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상태로 세팅해가지고 근데 바닷가에요. 바닷가에 괜찮죠? 바닷가에서 네. 방송을 해? 태국 네. 공개 방송을 바닷가에서. 야, 네. 와, 나도 데리고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뱀뱀 꼭 데리고 가야지. 네. 나도 데리고 가기.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태국 공개 방송 너 방송이 글로벌해진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 그럼 일본은 치키랑 함께 갑니까? 네, 네. 태어나서 오사카에서. 와, 오사카. 이야 이게 야! 글로벌 투어 한번 해야 되겠구만. 네. 너무 좋다. 예. 우리 찍기도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네. 항상 챙겨주신 지시 선배님들이 진짜 아이고.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다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컬투쇼 보실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또 오마이걸과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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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로 갑니다. 네. 3부로 갑니다. 자, 걸투쇼 일자리 찾기 특집 해외편 취업할 때 저기 어때? 예, 이 특집을 위해서 정말 아주 귀한 분들이 네. 이거 활동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특별히 짬을 내서 우리 걸투쇼를 위해서 네. 이게 이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심지어 또 라이브로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바로 찾았다. 오 마이 갓. 야, 오 마이 갓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던던 댄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구구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몸짓 그 사랑스러운 느낌 oh, yeah. 저 다 보냈던 하루와 일상에서 벗어나 저 태양이 다시 눈뜰 때까지 조금만 내 뭔가 달라 왠지 묘한 구석이 있네 uh-huh. 내려서 있는 게
좀 더 가까이 와 다른 시선 더위 다 잊어버려 우리 oh, yeah.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했던 벗어나 oh, tonight Don't you wait tonight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와. 컴온. 오,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어, 신나네요.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 어... 거기다 라이브로 들으니 또 얼마나 아. 자, 오랜만입니다. 자. 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네, 네. 씩씩해 여전히 우리 승희 씩씩해. 너무 씩씩해. 그죠? 인사 나눠 볼까요? 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차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입니다. 차다. 차다. 오 마이 갓. 네. 어,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3908님. 얼마 만에 완전체인가요? 우리 요정들 너무 보고 싶었지 않아. 우리도요. 시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보고 지금. 싶었어. 완전체로 나온 게 지금 얼마 만인 거죠? 저희 네. 네, 리얼 러브 활동할 맞아, 때 그때 네, 저희가 4월에 왔죠. 네. 4월. 그리고 그때도 아린이가 없었어요. 맞아. 네, 완전체가 아니었어요. 어, 완벽한 아, 그러네. 완전체.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네. 어, 그러네.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지 않아. 보고 싶었지 않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유아 씨는 얼마 전에 이제 또 네. 예, 우리 아이 원추백으로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셀피시로도 인사드렸는데 네. 어,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우리 황철 씨랑 저희가 저 챌린지를 했잖아요.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진짜. 확실히 해. 어. 아, 귀여워. 787이님께서 오마이걸 완전체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마이걸과 컬트쇼라니 오늘 라디오도 온망증창 될라나. 아 좋아요. 유관아 씨 지사 홈쇼핑에서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 던던 댄스. 우와. 홈쇼핑에서. 감사합니다. 구매욕 노래가 좋으니까 구매욕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제가 집에서 홈쇼핑 많이 틀어놓는데 던던 댄스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상품 인서트 나갈 때. 어. 아~ 맞아. 이 노래 틀어놓으면 빨리 매진될 것 같고 사람들이 빨리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거든. 뭐. 야, 우리 효정 씨는 스튜디오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했었죠.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산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 끝까지 보셔야 되지만 제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정말 다행이에요. 아, 네. 아직까지 이제 다 완성본이 끝나진 않았는데. 네, 이제 몇 회 조금 나왔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등산이네. 킬리만자로 등산이군요. 네. 어, 여간 힘들었지 않았을 텐데. 네, 아. 사실 산을 대부분 하루 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킬리만자로는 5박 6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가다 자고 네, 산장이 있어요. 와. 산장에서 자고 또 컨디션 해먹으라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했는데 와. 진짜 코 끝이 다 타가지고 아주 타요 돼. 어, 막 다 타요. 네, 그렇게 됐었던 지금 다 복귀했습니다. 야, 복귀했구나. 네. 갔다 온 지 꽤 됐죠? 지금 어. 목소리 안 들려주신 분부터 좀 인사를 좀 할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동의 리드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입니다. 아린 진짜 오랜만이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솔로 미니집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오마이걸로 돌아와 유아입니다. 유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리만자로에 다녀온 오마이걸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네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혹시 오늘 컬투쇼 때문에 여섯 멤버가 오랜만에 만난 건 아닌가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여섯 명이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거의 한 달. 어, 그렇죠. 된 것 네. 같아요. 각자 뭐 숙소 생활을 지금 네,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컬투쇼에서 고마워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다시 한번 문자가 왔네요. 이거. 네, 6268님께서 킬로만자로 정말 어때요? 동물들 볼 때 저도 즐거웠고 부러웠어요. 언제나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효정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동물을 완전 근접해서 보는 거죠? 일단 근데 그거였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 사파리 투어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파리 투어 가서 이렇게 진짜 야생에 사는 동물들을 진짜 가까이서 보고 산에서는 사실 원숭이나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좀 많아서 진짜 신기했어요. 킬로만자로 가다가 갑자기 표범 띡 보면 어유 무섭지. 표범이 없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어요.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용필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를 찾았다니 이렇게 아 그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에요. 없어진 지 오래됐는 모양이 모르겠네. 내가 띄야지. 와, 그리고 같이 멤버가 윤은혜 씨도 가고 이제 손호준 씨, 네. 유희 씨, 네. 그리고 효정 씨인데 네.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산을 타봤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등산 러버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이제 산 간다니까 전 당연히 가겠습니다 하고 막 기뻐서 멤버들도 언니 그러지 말아요. 막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미가 했던 말이 있어. 뭐라 그래? 네, 미미가 언니 뭐라 했지 언니한테? 큰 코 다친다고. 큰 코. 네, 자연 앞에서는 그 뭐지 자신감을 너무 가져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해야 돼. 맞아. 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네. 평소에 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멤버가 있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는 그나마 유빈이가 등산에 관심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한 상태고 나머지 멤버들은 언니 무슨 산이에요? 약간 이런 산 탔어요. 아, 우리 미미도 약간 요즘에는 조금 산도 타고 했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딱 언니 무슨 산이에요?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려오고 말라 올라가요. 약간 네. 이렇게 그래서 말라 올라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승희 형도 올라가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맞아. 올라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산은 정말 아니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싫어요? 네. 산에 무슨 안 좋은 드라마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산은 정산. 정산. 회사 정산. 회사 정산. 정산. 아 정산. 정산. 승희 밀리지 않게 정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미 씨는 뿅뿅 지구 오락실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사랑합니다. 어땠어요? 첫 예능 고정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긴장 많이 했었는데 환경이 워낙에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고 또 모두가 너무 단합력도 좋고 네 너무 편안해서 재밌게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기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 아 뭔가 올라왔어요? 네, 뭔가 그런 오늘 뭐 좀 보여줘야겠네요 오늘. 뭘 보여줄 겁니까? 이거요. 저 자체를 보세요 그냥. 예, 예. 자체를 네? 보세요. 이거 9916님께서 랩할 때 발음이 제일 좋은 미미님이시다라고. 아까도 따라했거든요. 베비 김미 뭐 이게 잘 안 돼. 맞아. 베비 김미 뭐. 그죠. 박자 제대로 들려 주세요. 베비 김미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야. 베비 김미 more. 잘하시는데요. 경찰 창사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못해요. 제가 그건 못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 사람. 간장 공장 강장장이고 김 강장 공장장인지 간 공장장인지. 아예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거. 와. 그나저나 우리 미미 씨가 축구를 좀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아 축구 보러 갔었어요. 하는 것도 좋아해요? 하는 건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모르고. 언니 보는 거. CC. 카타르 갔다고요? 네? 카타르 갔다고요? 아니요 제가 어디 갔다고요? 카타르 갔다는 줄 알았어. 그냥 평소에 축구한다 하면은 따라서 보러 가고 그랬었어요. 아 현장에 경기장에? 네 현장에 네. 팬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클럽을 좋아한다거나? 제가 그 정도로 뭐 딥하지 못해갖고 제가 겉핥기로만 깊으면 안 돼요. 얇고 길게. 얇고 길게. 얇고 길게. 이번 월드컵은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같이 잘 먹었어요. 다 같이 먹었구나. 그랬군요. 우리 유아 씨가 셀피 씨 이번 그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 쇼란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어우 1위. 음악이 전에도 나왔다 얘기했지만 팝 같은 느낌. 맞아 팝 같았어요. 되게 강해요. 맞아. 팝스러운 느낌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박진영 씨의 그루브 백 무대 특별 출연을 했고요.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활동 준비 중일 때 이제 진영 선배님께서 따로 연락이 와서 같이 무대에 서줄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하고 같이 무대를 쓰게 된 거죠. 요청이 왔군요. 요청. 네, 그리고 너무너무 유아가 핫하니까. 맞아. 워낙 잘하니까. 슈퍼스타니까. 너무 저의 스타일을 또 좋아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조언과 선물도 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손편지 써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아, 제YP도 간절했는 모양이네요. 무슨 선물은 뭐 어떤 선물 줘? 그 기타 이렇게 기타로 꼽는 그런 유명한 블루투스 그 스피커인데 그런 그 마땡 그걸로 선물했어요. 샬 샬 직접 본인이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원추백도 그쪽도 챌린지 해줬습니까? 해주셨어요. 진영 선배님이 3일을 연습하셨거든요. 선배님께서 와 그렇게까지? 네 저한테 따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대기실 가서도 또 다시 알려드려요. 열정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 3일이나 해? 우린 바로 했잖아요. 우리 바로 했는데 태균 형은 바로 하고 바로 했는데 그때 거기서 아까 무대 하실 때 또 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역시 태균 형은 여기서 뭐 몇 달 지나도 하던데. 3일씩이나 자기 캐릭터를 살려서 해야지 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성시대니까. 그 와중에 지금 8914님께서 와 유아는 모자가 머리를 잡아먹었네요 라고 머리가 너무 작으니까 계속 모자 올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꾸 다시 그러니까. 그 소라게처럼 껍질에 이렇게 훅 나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모자가 소라게 소라게 진짜 오랜만에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키워보는 소라게. 야, 그러니까요. 자 승희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승희 씨가 지금 연기를 아주 푹 빠져 계십니다. 연기.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심지어. 예. 와. 촬영이 또 잡힐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무려 드라마 주인공. 우와. 친구 역으로. 예. 아니 첫 시작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니 아니 첫 시작에 주인공 친구면 이게 드라마 친구 옆에 있는 대단한 거죠 이거. 야, 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초 감초.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정말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 첫 시작에 야 이게 뭐 어떤 드라마죠? 이게 일단 뭐 크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조그맣게 얘기해봐요. 조그맣게 작게 되게 작게 얘기해줘도 돼. 되게 작게 줄여 줄여 볼륨을 줄여. 정말 제가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고요. 저는 이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 배우들이랑 연기하면서 예. 눈빛이 진짜 확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예능할 때 그 카메라 앞에서 도는 거랑 달라. 조금 다 느낌 다를 수 있죠. 네. 아니 화면에 모니터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모니터 해봤는데 어때요? 눈이 날아가던데요? 안 돼. 눈이 없어지던데요, 제 눈이? 잘할 것 같아. 아니 승희 되게 잘할 것 같아. 되게 잘할 것 같아, 진짜로. 연기를 워낙 잘할 것 같아. 워낙 연기 좀 배워봤잖아요. 진짜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기대돼. 전극은 처음이에요. 아 전공은 처음이다. 주인공이 누군지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름이요. 와, 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와, 야. 정말로요. 정말요. 네. 이 와중에 정말 기분 나쁜 문자가 왔어요. 9733님께서 방청 중인데 오마이걸 승희 씨랑 채월 오빠 같이 앉아 있으니 흰 우유 초코 우유 같아요. 백윤 오빠는 딸기 우유. 아 딸기 우유야, 오지. 나는 흰 거 입고 있는데 왜? 아니 피부 색깔이 다 그런 거 같아 지금.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예. 그렇네요. 보고 있는. 누구세요? 9733님. 아, 저분이. 저 꼬유 좋아하십니까? 예. 딸기 우유 아니 흰 우유 뭐 좋아합니까? 저 꼬유 좋아합니다. 꼬유. 갈 때 남아요. 예. 이 정수리 빨대 꼽이서. 자, 71717. 우리 승희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아린 씨 공포 영화와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팔투쇼 방송되는 날이 또 드라마 첫 방이잖아요. 아, 그래요?
12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네. 차기작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차기작보다는 또 한원투가 이제 첫방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원투가 네. 곧 시즌이 오픈됩니다. 진초연, 진초연. 네. 네, 안녕하세요. 초연입니다. 네. 우선 12월 10일 날 환원투가 첫방을 하는데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제 오마이걸에 앉아있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배우의 느낌이 물씬. 좀 승희 씨한테 좀 조언 좀 해줬습니까? 저희 선배님이세요. 사실 언니가 선배님이에요. 언니가 예전에 제일 첫 번째로 네, 네 했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때 전 금방 죽었어요. 거기서 금방 죽어가지고 선배님이세요. 연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많이 붙였죠, 그죠? 네, 너무 재밌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입 때 왔었을 때 그 아린 씨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다르죠.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아린 씨는 진짜 약간 배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희 너도 곧 배우가 배우잖아. 맞습니다. 확 달라지는 거. 정색하면서 하면서. 야, 몸이 어쩜 이리 유연할까. 우리 유빈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빈 씨 네. KBS 경연 프로그램 리슨업에서 솔로 무대를 펼쳤어요. 아 네. 그... 유빈 씨 어땠어요? 네. 그때 돌핀을 만든 라이언 전 프로듀서가 결승전 아티스트로 유빈 씨를 섭외를 했으니까. 네. 어땠어요? 이게 처음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 이게 파이널 무대라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방송이라는 얘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한 번이니까 또 제가 솔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파이널에 생방송이더라고요. 긴장됐겠다. 진짜 어깨에 뭔가 벽돌이 몇 개 몇십 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와.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반응 너무 좋았죠? 봤어요? 약간 큐티하면서 약간 섹시하면서 그 골반 그게 너무 골반이요? 골반이라고요? 골반이요? 아니 그거 못 보셨어요? 아니, 난리 나요. 아니 골반의 중심이 돼 있어요. 아, 저는 어머 어떡하지 우리 유빈이 나도 보면서 바지가 좀 트여 있어가지고 옆에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았다. 전 좋았다. 너무 좋았다. 유아는 어땠다? 너무 섹시했다. 너무 섹시했다. 승희는 어땠다? 커피 났다. 커피 났다. 커피 났다. 커피 났다. 예. 와, 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무대였다. 예. 와. 대단한 무대였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너튜브 생방도 같이 함께 나가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토요일 날 이 방송에 나가는데 일자리 찾기 특집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우리 오마이걸은 워낙에 글로벌한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팬이 제일 많아요? 우리 한국 빼고. 어디가 많을까요? 문자 저희... 주세요. 어디가 많을까요? 아유, 네. 오마이걸은 뭐. 팬미팅이나 이제 공연을 이제 쭉 돌았던 거는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좀 활동을 했었고. 일본 쭉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에 이제 많은 아티스트분들 갔을 때 같이 가서도 했었고. 네. 케이팝의 그 여자 걸그룹 아이돌로서도 거의 뭐 선두주자니까. 그럼요. 예. 외국에서 활동하면 국내 활동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오늘 좀 그럴 주요한 점으로 그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해외 활동할 때 어떤 그 느낌 같은 거. 저희가 근데 사실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이걸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역시 한국인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 땡기는 거죠 매운 게. 네, 제일 많이 땡기고. 먹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 맞아. 해외 나가서. 네, 매운 라면. 컵라면 이만큼씩 쌓아놓고. 현지 음식 먹어도 되는데. 아 맞아요. 아 그렇게 땡겨. 그 먹어야 개운하니까. 맞아요. 문과 같죠 좀. 그렇지. 네. 문과. 네. 뭔 얘기 하나 했네. 네. 우리 아린 양은 어때요? 저는 해외 활동을 가면 또 외국의 예쁜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죠. 그건 좋은 네, 거. 저희가 일하러 갈 겸 또 관광도 할 겸 네, 좋은 것 같아요. 좀 쉴 겸. 네. 뭐 각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꼭 트렁크에 캐리어에 싸갖고 당기는 거 있을 거예요. 나는 꼭 이거는 가져간다. 이거는 양보 안 된다. 난 이거 가져간다. 양보 안 된다. 야, 이거는 내가 꼭 가져가야 된다. 야, 이거는 꼭 챙긴다. 하나씩만 얘기해 봐요. 하나씩. 아 저는요 오히려 되게 가볍게 가요. 저는 오히려 많이 안 챙겨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가서 일회용품을 좀 사는 편이에요. 아 가서 구매한다. 네. 그렇게 네. 미니멀하게 하는구나. 네, 미니멀하게 엄청 미니멀하게 갑니다. 네. 오히려 안 챙기고. 네. 저도
아예 버릴 속옷 같은 거. 어, 저도. 그런 걸 구멍 난 거? 한 번에 버려요. 그래. 구멍 난 거? 아, 그런 게 막 이렇게 구멍 버리고 거기서 좀 사 갖고 오는 거지. 어, 맞아요. 맞아요. 나 맞아. 그렇게 많이 가 나는. 어, 비슷하다, 승희. 어. 야, 이거 사람 다 똑같구나. 유아는요? 어, 저는 화장품을 제가 쓰던 거를 꼭 들고 가지만 히알루론산이라고 이렇게 어, 알죠, 모습에 알죠. 좋은 거. 앰플을 가져가서 꼭 이렇게 솜에 묻혀서 얼굴에 쭉 대고 있으면 피부가 진짜 너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저, 어제까지 발랐거든요. 제가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앰플을 어. 그냥 아낌없이 피부에 아, 주, 네, 줍니다. 보습 그럼 진짜 야.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래, 그거 발라 그렇게 까매졌나? 아니 제가 이제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야, 니네 둘이 옆에 좀 왜 그러세요? 야, 붙어 사진 좀 찍어. 아, 보여줘. 반갑습니다. 아, 잃어버린 내 동생. 여기서 찾았다. 밈이다, 밈이. 야, 우리 밈. 네 동생이다. 비슷하다잉. 아, 비슷하네요. 효정 형은 뭐 챙겨? 어, 저는 차전자피라고. 차전자피. 네, 차전자피 아시죠? 다들 이제 장활동에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장활동에. 네, 그거를 이제 배에 들어가면 팍 불려가지고 팍 나오거든요. 아, 쾌변. 생각합니다. 네, 쾌변을 좋습니다. 해외 나가서 물갈이도 하고. 네, 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어. 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쌀을 좀 덜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얘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 가지고. 맞아. 조금 이제 그리고 약간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약간 거부를 갈 때 많죠. 부푸니까 또. 예. 네. 한 번에 추천. 차전자피. 어, 나도 그거 챙겨가야겠다. 어, 아리는? 저는요. 어, 제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저는 가습기랑 어? 공기청정기를. 아, 그거를 캐리에 넣어갖고 다닌다고요? 가방이 커요. 보부상 어머. 가방 좋아서. 네, 그래서 한 칸을 꼭 비워놔요. 이사를 가네요. 네. 와. 어? 아, 작은 거. 조그만 네. 거를 좀. 네. 어.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호텔방 가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요. 맞아요. 너무 건조해서 아, 뭔지 알 것 같아. 거긴 좀 스팀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틀어주고. 네. 네, 괜히 틀고 싶고. 막 물 그 수건 편한 수건에다가 적셔가지고 막 걸어놓고 하거든요. 노래해야 되는 가수들이니까. 맞아요. 몸 건조해지니까. 미미는 못 챙겨봐요. 저는 팩을 무조건 챙겨요. 그렇지. 팩을. 우리는 팩 챙깁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누구보다 팩을 많이 붙여요. 피부 세균 이러지만 비백팩이지. 비백팩 보습 관리는 무조건 합니다. 비타민C 비백 보습 꼭 챙깁니다. 비행기에서부터 탁 붙이고 바로 자요. 아~ 그러면 크, 대박. 일어나면 얼굴에 빛이 나. 그렇지. 후광이 난다고요. 저희도 미미랑 나랑 에이. 내일 한 겁니다. 예예. 예, 예. 그래 해야 이래 되는구나. 그래. 관리 안 됩니다. 유비는 뭐 챙겨요, 유비? 저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챙겨 다녀요.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샤워기 헤드가 있거든요. 네. 아~ 비타민 헤드. 네, 네. 어 맞아요. 어. 그걸 이제 나라마다 물이 안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와 좋다 네. 그거는. 네, 좋다 좋다. 천재다. 그런 생각 못했어. 유비의 방과 샤워야 되겠네. 아, 이거 되게 편해요. 엄청 좋아요. 물갈이를 안 해요. 그래. 네. 그러네 그러네. 네, 네. 먹는 물만 생각했지 샤워할 거는 생각. 어 맞아 맞아. 피부가 막. 아, 네. 야 이거 좋은 아이템을 많이 얻네 오늘.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4부에서 해외 취업 경향담이나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아놨던 거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었나.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걸트씨 일자리 특찾기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때 저기 어때 오마이걸과 함께 3부의 문을 엽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0421님께서 쩡이 누나 금요일날 김포로 촬영 가죠? 어. 근처에 칼국수집 칼국수 맛집 네. 있을 거예요. 꼭 가보세요. 어머. 김포에서 3년 살아본 사람의 추천 맛집.
아, 제가 촬영하는 곳에 근처에 칼국수 집 있다고요? 이게 네. 그 유명한 전통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면 저도 아는 집입니다. 진짜요? 예, 공칼이라고요. 공항 칼국수 집이 있어요. 거기 가야 되겠네. 예, 네. 먹고 버섯 칼국수인데 먹고 나서 아닌가요? 아송 마송 소고집 칼국수라고. 칼국수라고. 아, 아 그건 아니네요. 다른 집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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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어디든 칼국수를 먹으면 예, 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있죠 칼국수. 예. 아, 좋죠. 감사합니다. 왜 칼국수인지 알죠 다들? 알죠. 칼로 쳐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모르시는 분들 가끔 예. 있어요. 면을. 예, 예. 손으로 치면은 손국수. 예예. 예. 기계로 하면 기계국수. 기계국수. 예예. 예. 예, 칼로 직접 썰어서. 예. 자 지금부터 해외 취업 경험담 문자 오마이걸과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게 문자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소피님께서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고요. 캐나다 토론토고요. 이곳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데이케어? 우리나라 어린이집 같은 곳이고요. 데이케어.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정말 큰 경험이 되고 있고 시야도 넓어졌어요. 내년 11월이면 영주권도 딸 것 같아요. 응원해 주세요. 라고. 진짜 응원드립니다. 와. 그냥 거기에 캐나다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 케어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각국 어린이들 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그 문화도 다 접하고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네. 영주권도 딸 것 같다 그러니까.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적응하는 거 보면 진짜 사람이 되게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걸 보면 네. 특히 한국 분들이 네, 데이케어 센터 예, 예. 강기종 씨의 사연을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유아 씨. 네, 미국으로 해외 취업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경력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외 취업 강추합니다. 여기 계신다고. 방청 오신 분이에요. 어디죠? 강기종 씨.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들어보겠습니다. 헬로. 자, 컬투쇼에서 자랑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아아 해보세요. 아아. 아, 네. 잘 나오네요. 네. 예. 저도 아아 좋아합니다. 야 이거 아잖아 이거. 미국에는 얼마나 강기종 씨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미제를 조금 좋아하는데 미제요? 그래서 네 미제를 좋아한다고요? 네 그래서 좀 예.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그 수소 충전 관련된 회사에서 네. 구매랑 뭐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궁금한 거 있으면 다들 물어보세요. 네, 네. 대기업 쪽이랑도 일을 하시죠? 미국 대기업 쪽이랑도. 아니요. 회사가 유럽 회사라서 유럽 쪽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랑 일을 하시는군요. 네. 미국에 있는데 유럽 회사랑 일을 그럴까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실무를 한 게 진짜 큰 도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이랑 중국에서 만든 뭐 옷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에 좀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말도 되게 잘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일단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처음 갈 뿌리는 때... 일이잖아요. 그 영어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봐야 돼 주소를 봐야 되는데 이게 문글씨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잘할 필요 없는데 가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러면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미혼이시고요. 미혼이시고. 애인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단절. 단절. 근데 미국을 가게 된 계기가 요즘 우리가 얘기했던 산인공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뭐 미국이나 영미권 국가에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근데 단지 가고 싶은 열정만으로는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뭐 아까 언급된 K-Move 스쿨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저도 거기를 통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전액 지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요? 예, 예. 한국에서 저는 6개월 정도 교육 받았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좀 오래돼갖고 예예예. 예. 여튼간 감사드리면서 예.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정말요? 음성 편지. 이름 부르면서 딱 그렇게.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사는 이아림 씨 너무 사랑하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남의 얘기지만 우린 네. 살짝 설렜었나. 너무 설렌다. 설렌다. 감사드리고요. 공지현 씨 거 누가 효정 씨가 읽으실래요?
네, K-MOVE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유학 교사 자격증을 따고 교사로 일했었어요. 와, 이분도 여기에 계신다고? 그럼요, 그럼요. 공지현 씨 어디 계십니까? 어머, 바로, 바로 뒤에. 안녕하세요, 공지현 씨. 유학 교사 자격증. 와, K-MOV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도움을 되게 많이 주네요. 최고네요, 진짜. 예, 비용이 아예 안 들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좀 영어를 더 공부를 해보고 좀 살아보고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네.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보다가 이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내 돈 들여서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지원해주니까. 네,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학비를 지원을 해주세요. 야하. 그래서 저는 학교는 이제 학비를 거의 내지 않고. 야. 네.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저도 호주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와. 취업하게 되는 과정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연결을 해줍니까? 네, 이제 학교 학비 이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 후에 취업할 때도 이제 현지에 있는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이야, 아니, 와. 전과 후를 다 봐주네요. 진짜 고맙네. 네. 진짜 고마운 프로그램이네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호주에서 생활도 좀 궁금해요. 호주는 어땠을지 저희가 공연으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 호주가. 호주에서 생활하시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시드니에 있었는데 시드니? 호주가 이제 날씨가 되게 좋은 국가로 좋죠.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시드니 같은 국가는 사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65일 중에 340일 이상이 맑은 날씨. 아, 맞아. 진짜 날씨.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맞아. 와, 그 갈매기도 좋았다. 밥 먹고 있으면 옆에 갈매기도 같이 밥 먹고. 갈매기요? 갈매기. 예. 네. 네. 놀래키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봤어요? 아이, 시드니 가봤죠. 시드니 가봤어. 난 못 가봤어. 에이.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했을 때 좀 아이들 만나고 유아용품 많이 달았던 경험으로 지금은 하기스라고 기저귀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야. 유명한 분이 이러시네요. 엄청 유명한. 와, 그런 해외에서의 본인의 경력이 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사실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기사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기저귀를 제가 미혼인데 기저귀를 다뤄봤다는 경험을 되게 흥미롭게 봐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네. 기저귀를 다뤄봤다는 이유로 이야. 정말 기적이네요. 기적이네요. 많이 배웁니다. 많이 뭘 배웁니까? 예, 지금 계속 유아 얘기가 나와서 오마이걸 팬들이 게시판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우리가 유아 아이들 아이들 그런데 지금 유아 얘긴 줄 알고 팬들이 놀란대요. 저도 놀랐어요 순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해외 팬들은 네. 그냥 유아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얘기. 유아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유학을 교육시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가고 싶었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면 어느 나라에서 만약 취업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취업을 저는 발리로 미미. 가겠습니다. 미미입니다. 발리? 발리로 가서 서퍼.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서퍼가 되도록 스킨 스쿠버 하면서 예, 서퍼도 가르치면서 서핑 가르치면서 파도도 타고 야. 물보라를 일으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깨 다 까지고 어떤 까지고 어떤 까지고 현실 다 까지고. 유비는 어디가? 저요. 저는 좀 약간 현실적인 편이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일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본어 밖에라니요? 일본어 밖에라니요? 잘하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일본 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약간 소개하는 거 잘해가지고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걸? 그 약간 가이드? 가이드 같은 거 좋아하고 사람 여행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이드 해보고 여행 가이드 너무 좋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인기 완전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여행사 개인 여행사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통역사 통역사도 좋아요. 통역사도 좋고 네. 오.
유빈 트래블. 네, 아, 유빈 트래블.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우리 효정은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공연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서 버스킹도 하고 좀 노래 만들고 막 노래 만들고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공연 기획 같은 거. 공연 기획도. 공연 기획. 예, 약간 그런 거 해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인연이 또 생기면 또 거기서 또 어떤 인연이 돼서 음원을 또 내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모르죠. 그 모르는 일이. 뮤지컬을 할 수도 있고. 야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와. 야, 멋있다. 유아는요? 저는 뉴욕으로 가서 맨하튼에서 예술 공부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할 수 예술 공부 쪽으로? 예술 공부해서 예술 쪽으로 뭔가 좀 더 직접적이게. 그렇지. 뭔가 어디 버클리 쪽으로 가나요? 음대? 음대 말고 저는 미술 쪽으로 해요. 미술 쪽으로? 네. 미술 공부를 좋아하시는구나. 해보고 싶어요. 야, 누구 해볼까요? 이번엔 아린으로 가볼까요? 저는요 스웨덴. 스웨덴? 아, 스웨덴? 네, 한 번도 못 가봐서 가서 목장일을. 목장 목장일이요? 네. 대대 우유. 딱일. 네. 오, 목장일. 예. 우유 쭉쭉 짜고. 네. 어? 네. 돈 몰고. 네, 초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도 목장 시스템이 있나 모르겠네. 교육과정이. 소 키우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나중에 그 농장주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승희. 저는 어딜 가든지 전 동물들이랑 살고 싶어요. 동물? 아, 동물 좋아하나 보다. 네. 스웨덴 같이 가세요. 스웨덴. 네. 그래서 저는 동물 좋아해서 스웨덴. 그래, 딱. 네. 저는 야생동물. 야생동물. 약간 남아공 쪽, 약간 그쪽. 네. 야, 사육사? 아니, 킬리만자로 가면 킬리만자로 어때? 킬리만자로.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등산 싫어한다 했거든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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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교육 같은 걸 받아갖고 쪽으로 같이 들어가도 되죠. 오. 자, 노래 하나 듣고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시면 아, 인사 나누고 나서 노래 듣는 거. 시간이 금방 간다. 너무 빨리 간다. 진짜 빨리. 역시 오마이걸. 야. 자, 인사를 좀 잠깐 나누고요. 오마이걸도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딱 해요, 인사. 오늘 어땠는지. 오늘 또 컬투시 오랜만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같이 노래도 하고 사연도 읽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멤버들이랑 또 오랜만에 뵙고. 그렇지. 또 선배님들도 오랜만에 뵈니까 그냥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야. 야. 뭐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은 하세요, 누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내년에 저희 오마이걸 꼭 노래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쯤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몰라. 비밀이 아우. 비밀 투성이에요 오늘. 비밀 투성이에요. 비밀 투성이야 아주. 그리고 오늘 9시 10분에 아린이 환원 2 꼭. 아, 그렇죠. 주세요. 아,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노래를 들으면서 완전체 오마이걸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마이걸의 Real Lov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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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컬처 일자리 찾기 특집 2탄 해외편 취업할 때 저기 어때. 자, 어느새 네. 끝을 향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만나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꼭 그래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럼요. 예. 자, 해외 취업을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 예. 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희 지난달에도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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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보고 예. 익숙하시죠, 여기 분위기? 정들었습니다. 아, 예, 정들었어요. 와, 어때? 저희 방송 좀 하고 나서 이렇게 좀 효과가 좀 있나요? 예? 뭐 워낙 유명한 프로고 또 진행자가 너무 잘해주셔서 홍보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 특집 2편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공단에서 해외 취업 지원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요. 아까 K-Move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다양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네, 네. 국내에서 일자리도 좀 얻고 해서 해외 취업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그 일을 하는 직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직무 능력 네. 플러스 이제 그 외국어 능력이 당연히 그렇죠. 언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좀 갖추지 못한
청년이 있으면 예. 저희가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 그게 우리가 K-무브 스쿨. K-무브 스쿨. 예. 근데 또 처음에 그 근로 계약이 돼서 해외 가면 당장 조금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정착을 지원하는 자금도 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 네. 아 너무 좋네요. 이런 걸 모르고 있어서 프로그램 이용을 못하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찾아보라고 월드잡 플러스라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라는 홈페이지로 꼭 들어가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월드잡 플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채용 공고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지요? 채용 공고 사이트 이상입니다. 아. 거기엔 그 기업들이 특히 해외의 기업들 네. 주로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면 자기 이력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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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를 뭐 영어나 일본어로 써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수정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외국어 강의도 직접 직접 해주고 예, 하고 네. 또 K-무브 스쿨이나 또 정착금 제도 각종 취업 기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해외 취업 플랫폼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보시면 정보도 얻고 실제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면 누구나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격 조건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이나 그죠? 어.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다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김태균 씨도 오케이. 우와. 저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걸. 예. 네. 우리가 그러면 해외 컬투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문 공연 같은 거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네. 취업회에 계신 분들한테 위로를 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아, 모두가 신청 가능하네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가 해외에 공개 방송 가는 거를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좋다. 우와. 이게 모든 것이. 이사장님, 갑자기 모든 것이. 모든 것. 예. 잠시만 모든 것이. 네 모든 자금이 예. 우리 돈이 아니고 예, 예. 여러분들이 내신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예 수연해집니다. 네. 네네 저희 저도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예. 네. 수연해집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세요. 예 뭐 하나 여쭤보시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해외 취업에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금년 이제 상반기 6월까지 좀 어려웠어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못 나가는 형편도 있었고, 네. 그렇죠. 외국에서도 셧다운, 들어오지 못해, 네. 못 들어오는 네. 경우도 비자도 있고. 발급하지 않고 비행기도 없었고, 맞아요. 네. 그런 것이 한 2년 계속됐는데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 금년 한 7월부터는 네.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본, 또 독일, 호주, 네.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아까 누구 발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예, 미미요, 미미. 예, 예. 미미.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비자가 실제로 발급되고. 아,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그 올해 현재 시점까지 약 4,200명 정도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럼 점점 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문이 열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 최고 해외 취업하기 딱 적기입니까, 지금이?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한 6천 명 정도. 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야겠네.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기에 딱 좋겠네요. 네. 준비해서 네. 딱 이렇게 취업. 지금 공부하면 좋죠. 아,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딱 지금 준비해서 나 후에 딱 나가기 좋은. 산인공예 여러분들 지원하시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보시고 월드잡 코리아인가요? 월드잡 코리아. 네. 플러스. 월드잡 플러스. 아, 예, 예. 월드잡 플러스. 이거 바로 적혀야 돼. 월드잡 플러스. 예, 이사장님 살짝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예, 예. 월드잡 플러스입니다. 월드잡 플러스. 예, 예.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8659 님입니다. 26살 아들이 호텔 경영 쪽 전공하는데 동남아 쪽 호텔에서 일했으면 하거든요. 오늘 정말 유용하네요. 아들한테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알려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누구한테? 아들한테 직접이요? 아, 여기. 예. 나 직접 알려주신다는 줄 알고. 나는 아들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죠. 깜짝 놀랐어. 동남아의 그 호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 진짜 호텔 많죠. 싱가포르에 호텔 많고 거기서 한 1년 일하면 그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 아, 거길 거쳐가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방콕에도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네, 많죠. 또 대만에도 있고 네. 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데 굉장히 큰 도시들에 예, 예, 예. 그런 호텔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좀 일을 배우면서 한 1, 2년 하면 그 같은 우리 호텔이라는 건 전 세계 체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호텔 체인이죠. 체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있죠. 옮겨가기가 굉장히 쉬운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월드 잡 플러스에 들어가면은 해결이 된다.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죠. 아, 방안을 네.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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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해결이 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렇죠. 곤란해질 수 있다.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있다. 예. 본인이 하게 달려 있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호텔들이 다 있나요? 이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 네, 저희들은 그 구인 인간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아, 들어와 있어요. 호텔에서 네. 아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군요. 리스트가 있고 네. 또 그분들도 와서 취업 설명회를 합니다. 아,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 산업인력공단 창립 40주년이라는 기쁜 소식 야.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산업인력공단 우리 이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SBS 라디오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감사패입니다. 야, 제가 낭독을 앉아 계세요.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예. 짜잔짠짜잔짠. 감사패입니다. 감사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어수봉. 한국형 인적 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여정을 SBS 라디오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 12월 8일 SBS 라디오 드립니다. 이제 언제든지 이런 걸 홍보하실 때는 네. 예, 컬투쇼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아, 센스가 있으셔. 아. 자, 언제든지 컬투쇼를 찾아주신다면 SBS는 흔쾌히 그렇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취업할 때 저기 어때? 함께 해봤는데 우리 율디 어땠어요? 아, 들을 때마다 확실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 그리고 갈 데가 아직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행복을 찾아서 가야겠다.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네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외에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외를 돌면서 공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들 위로 해줘야 돼. 뭔가 그렇죠.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K문화를 선도하는 선두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회는 준비한 사람들한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예. 예. 좋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또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곡을 소개하면서 저희 인사 나누죠. 마지막 곡입니다. 렉스 베네의 슈퍼맨 소울. 아, 발음 좋다. 속속 들어오죠. 산업인력공단의 그 언어 과정을 좀 한번 익히면 어때요? 아, 뭐 어떤 거 한국어부터 일단 서울말부터. 예예. 렉스 베네의 슈퍼맨 소울. 예, 요거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